안녕하세요. 제제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카미야 샤토시 작품집 1권을 리뷰하겠습니다. 근데 이 작품집은 75,000원입니다. 여기가 카미야 샤토시라는 사람 설명이 써있고, 그리고 여기 작품들이 나와있는데, 카르노타우루스, 가오리, 얘가 가오리 꼬리가 긴 버전이고, 얘가 무리의 학, 페가소스, 얘가 바하무트 드래곤, 브라키오사우루스, 멧돼지, 얘가 그리고 그 뭐 말이었는데 그러니까 말이래요. 얘가 큰 고래, 얘가 티란사우루스, 유니콘, 에이션트 드래곤, 그리고 얘가 노란색, 그리고 얘가 검치호, 얘가 마법사, 범고래, 코엘로피시스, 메머드예요. 보면은 이게 일본 책이라서 다 일본어 아니면 영어로 돼 있어요. 얘도 기본적기가 이렇게 있네요. 첫 번째 작품은 카르노타우루스이고, 25cm로 저으면 된대요. 두 번째는 가오리. 얘는 15cm로. 다음 작품이, 무리의 백조는 저번 작품이 몇 개 있어요. 무리의 백조는 이게 가장 처음에 접어본 거고, 얘가 그 다음에 얘도 접었어요. 그리고 얘가 페가수스고, 페가수스도 25cm로 적으면 된대요. 얘는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인데,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는 이 작품 소개하는 곳에 없더라고요.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는 35cm 종류로 적으면 된대요. 얘는 바하무트 드래곤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얘는 50cm로 적으면 돼요. 이렇게 많이 어려워 보이네요. 얘는 아까 말했던 그 말이에요. 저도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얘는 25cm로 적으면 된대요. 얘는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얘는 25cm로 적으면 되고요. 얘도 어려워 보이네요. 얘는 멧돼지고, 얘도 25cm로 적으면 돼요. 얘는 브라키오사우루스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25cm로 적으면 돼요. 얘는 유니콘이에요. 근데 유니콘은 양면인 색종이를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완성본이
이렇게 색방전이 들어가는데 뿔의 색깔과 머리와 가장 가까운 털의 색깔이 반전이 돼가지고 이런 식의 색깔을 쓰는 게 좋아요. 얘는 노랑색. 얘는 색종이로 접어줄 것 같아요. 얘는 큰 꼬리고 보니까 30cm, 30cm 종이로 접으면 되고요. 얘는 검치호예요. 25cm로 접으면 돼요. 얘는 송곳니가 가장 길쭉쭉해요. 이 송곳니. 얘는 코엘로 피시스예요. 얘는 범고래. 색반전을 이용해서 까만 하양 25cm 종을 추천해드려요. 얘는 마법사예요. 많이 어려워 보이네요. 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이션트 드래곤이에요. 얘는 매모드의 이 책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매모드 작품은 상어가 되게 리얼하게 돼 있어요. 이 책이 끝나요. 이렇게 다른 책들도 조금 써 있어요. 뒤에는 이렇게 헤라클레스 정수풍뎅이 사진이.